네,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얼굴엔 해방감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. 일부 시험장에선 정전으로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를 앞두고 교실을 옮겨 시험을 보는 등 소란이 빚어졌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굵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시험장 앞에는 학부모들이 초조하게 자녀들을 기다립니다. 특히 시험을 보는 과정에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 쉬는 시간에 그런 게 아니어서 중간에 옮겨간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멘탈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. 수능 시험장 일부 교사실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5분을 앞둔 9시 55분쯤. 고사장 인근의 한 전신주의 개폐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 학교 2개 고사실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. 정전이 발생한 고사실 안 수험생들은 예비 고사실로 옮겨 마저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. 해당 수험생들에게는 추가로 5분의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. 전기를 복구해야 돼서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다른 교실로 이동을 해라. 답안지랑 시험지 들고 이동을 해라 해가지고 괜히 당황했어. 저희 반만 꺼진 거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되게 그렇고. 이 정전으로 전체 수험생은 2교시 시험을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7분가량 늦게 시작했습니다. 점심시간 이후 3교시 시험부터는 별탈 없이 시험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수험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 원래 시계랑 좀 보면서 했었는데 그거랑 좀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험할 때 많이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. 이번 수능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모의평가처럼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한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. 한편 올해 수능에 재주해선 1교시 응시 예정인원 6,802명 가운데 672명이 시험을 보지 않아 9.88%의 결시율을 보였습니다. 이 같은 1교시 결시율은 지난해 9.9%보다 조금 낮은 겁니다. 평가원은 오는 20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통지할 예정입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